인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공룡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장료는 6,000원. 그러나 소년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생선을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는 고단한 살림. 하나뿐인 아들이 공룡 전시장에 가게 해달라고 며칠을 졸랐지만 선뜻 들어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친구들은 다 봤다며 풀이 잔뜩 죽어있는 아들이 딱해 어머니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 저녁 먹고 자야지. 얼른. 누가 밥 달래? 공룡 보여달란 말이야.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소년이 단식투쟁을 시작한 저녁.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공룡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시장 문은 닫히고 공룡들은 어둠 속에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실망한 소년과 어머니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쪼그리고 있을 때 전시장 경비원이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사방을 둘러본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낸 뒤 잠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얘가 공룡을 보고 싶어 해서요. 경비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시장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공룡들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소년은 공룡의 몸체가 드러날 때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티라노다! 아저씨, 이거 티라노 맞죠? 그쵸? 우와! 그렇게 전시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뒤 어머니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서울장.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어둠으로 가린 채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가볍게 도리질을 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제 반도 못 보셨는데 언제 낮에 다시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허리를 있는 대로 구부리고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혹 어두워서 덜 본 데가 있다 해도 낮에 다시 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어떤 조명 속의 공룡도 다시는 구경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